안녕하세요. 네티비 LH 뉴스 진행자 고고 고하나 고유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주민 참여 중심의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대학생과 혁신 미래를 토론한 LH, LH형 스마트 서비스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소식입니다. 와, 역시 LH. 이번에도 LH가 주거복지부터 혁신, 스마트 서비스까지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아, 진짜 최고 LH. 파이팅! 진짜 최고! 코디네이터 마을, LH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주거생활 연장차, 코디, 코디네이터 코디, 소통하는 코디, 있습니까? 소통해! LH가 마을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대요. LH가 장기 공공임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LH형 중간지원조직인 LH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LH형 중간지원조직은 LH가 지난 2016년부터 제공해온 돌봄, 육아, 문화, 공유경제 등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의 연장선인데요. LH는 지난 1월 성남 도천지구 임대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1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2명의 마을 코디네이터가 1년 동안 입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단지별 특성에 맞는 주거생활 서비스를 발굴해 운영하고요.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입주민이 직접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LH는 뭘 하냐고요? LH는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분야 기관들과 협업으로 입주민이 직접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합니다. 이건 주택의 대혁신! LH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에 대한 아이디어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LH는 지난해 10월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총 19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최종 수상작 27건을 선정해서 최우수 상금 300만 원 등 총 1,12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상작에 대한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경영진과 함께하는 대토론회, 내가 만들어가는 LH 이야기 보따리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LH 변창흠 사장은 미래 주역인 젊은 청년들과 LH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국민의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전 이게 똑같은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금이 무려 1,120만 원이고 진짜 사업으로 추진되거든요. 시간 좀 내줘, 공모전 있어, 거기가 어디요, LH. 지금 바로 공모 도전해봐요. 스마트 도시 건설 분야 선도기관인 LH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와 LH형 스마트 안전 부스를 기획해 LH가 만들어가는 도시 공간에 시범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클린 버스 쉘터, 범죄 위협과 응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LH형 스마트 안전 부스를 브랜드하기 위해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LH 코티스 공모 시스템에 접속하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상금 총 500만 원이 지급되니까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LH에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뉴미디어 기획팀장 등 4가지 직위에서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한 경력직 채용을 진행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3월 3일까지니까요. LH 홈페이지나 인사혁신청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고요. 실력자분들 기다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내가 궁금한, 내 이야기를 담은 네티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LH 뉴스의 고고, 고하나, 고예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